국시꼬랭이 동네 똥떡 이춘희 글 박지훈 그림 똥아 똥아 느린 못똥아 빨리빨리 나와라. 준호는 뒷간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쭉! 발이 미끄러지면서 준호가 커다란 똥통에 빠졌어요. 황금똥, 검정똥, 된똥, 물렁똥, 설사똥. 가지가지 똥들이 쌓인 똥바다에서 준호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준호야!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멍멍! 멍멍! 멍멍이도 따라왔어요.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는 준호를 똥통에서 꺼내주었어요. 괜찮다니까, 엄마가 깨끗이 씻겨줄게. 엄마가 준호의 똥 묻은 옷을 벗기며 말했어요. 이게 웬 똥 냄새냐? 마실 갔던 할머니가 마당에 들어서며 코를 찡그렸어요. 찌찌, 조심하지 않고 똥통에 빠진 아이는 일찍 죽는다는데. 네? 네? 준호도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엄마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엄마는 허겁지겁 쌀을 씻고 방아를 찧어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과 소금을 부어 반죽을 하고 팥을 삶아 떡 속에 넣을 고물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동글동글 떡을 빚었어요. 할머니, 무슨 떡이에요? 똥떡이지. 뒷간에 빠진 아이를 위한 떡이야. 똥떡이란 말에 준호는 쿡 웃음을 터뜨렸어요. 뒷간에 빠진 아이를 살려주는 앵마기 떡이란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떡을 빚었어요. 떡을 솥에 앉히고 불을 지피자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자 엄마는 솥뚜껑을 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엄마, 빨리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뒷간 귀신한테 먼저 드려야 해. 뒷간 귀신? 뒷간에 살고 있는 성질 나쁜 각시 귀신이야. 이 귀신이 심통을 부려서 우리 준호가 똥통에 빠진 거란다. 뒷간 귀신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준호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걱정 마라. 뒷간 귀신은 똥떡을 좋아하거든. 할머니는 뒷간 앞에 똥떡을 놓고 빌었어요. 뒷간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떡 드시고 화를 푸세요.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를 따라 절을 했어요. 으아! 갑자기 긴 머리를 풀어헤친 뒷간 귀신이 나타났어요. 똥떡이구나. 어디 맛 좀 볼까? 귀신님, 뒷간 귀신님, 맛있는 똥떡 드시고 우리 준호 아무 탈 없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와 엄마가 더욱 간절히 빌었어요. 뒷간 귀신님, 똥떡 드셨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준호는 무서워서 말을 더듬거렸어요. 냠냠, 똥떡 맛이 최고군. 뒷간 귀신은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사라졌어요.
뒷간 귀신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똥떡을 준호 입에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준호가 나이만큼 떡을 먹고 나자 엄마는 소쿠리 가득 똥떡을 담았어요. 준호야, 이 똥떡을 집집마다 나눠주고 오너라. 왜요? 귀신한테 제사 지낸 똥떡을 나눠 먹으면 복이 오거든. 참, 똥떡, 똥떡 크게 소리치며 돌려야 한다. 아, 창피해. 똥떡! 똥떡! 준호는 크게 소리쳤어요. 멍멍! 멍멍! 멍멍이도 준호를 따라왔어요. 아이고, 준호가 복덕을 가져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준호를 반겨주었어요.